대박이다. 아, 이번 주에만 벌써 두 번째 다이아나가 컬투쇼에 또 방문을 해주셨어요.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전체로 한번 인사하고. 아, 그러니까. 네. 네, 다이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주 is amazing, 다이아. 안녕하세요, 다이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제 미스터리부터 개인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떤 거요? 개인 인사 한번. 개인 인사 해야죠, 해야죠, 네. 해야죠. 네. 네, 다이아에서 찰랑거리는 금발을 담당하고 있는 유니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주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의 귀염둥이인 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채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다이아 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아 단발 예빈입니다. 컬투쇼의 이번 주면 두 번째예요. 네. 너무 고마워요, 진짜. 제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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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죠. 활동 시작했는데 두 번이나 그 라디오를 찾으신다는 게 지금 쉽지 않을 텐데. 되게 바쁘죠. 네, 뭐 바쁘긴 한데 저희 아주 행복하게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불러주세요. 아, 진짜 네.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말할 때 이게 발을 들지 않잖아요. 와, 되게 행복한 모양이에요. 아니 근데 이번에 나온 곡 우와 안무가 굉장히 격렬해가지고 되게 힘들지 않았어요?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죠 그죠. 일단 저희가 해보지 않았던 스타일이라서 되게 조금 힘들었지만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진짜 포인트 안무를 조금 누가 좀 보여주실래요? 누가 부르면서 노래? 은채 양이 저희 포인트 안무의 인트로 부분이 굉장히 격렬하거든요. 그리고 앞에 되게 맛있는 음식이 많더라고요. 오! 뭐 좀 먹고 가요, 끝나고. 그러려고요. 아, 그래. 네, 꼭 먹고 가겠습니다. 저희 여기 와보지 않았어요? 예? 뭐라고요? 저희 여기 와봤었어요. 예전에 행사 여기 했었다고요? 네, 맞아요. 네. 그걸 좀 자신있게 얘기하시, 와, 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아무도 아닌가? 예전에 왔었습니다, 예전에. 진짜. 아니, 이제 축제하면 또 맛있는 먹거리가 있잖아요. 그쵸? 지금 이제 내가 좀 출출할 텐데, 제일 먹고 싶은 거. 하나씩 쭉쭉 얘기해 볼까요? 막내부터. 저 닭발이요. 닭발. 저는 라면이 먹고 싶습니다. 저 핫도그요. 저 오다가 닭꼬치 봤거든요. 닭꼬치. 전 좀 뜬 것 같지만 그 음료수 가게 있잖아요. 그 공차 그 그거 네. 똥골뱅이 들어가. 네, 그거. 축제에 와서 그거. 왜 갑자기 그게 먹고 싶은 거야? 또. 소떡소떡이요. 그거 있더라. 저기 아까 있더라 보니까. 콜트 치킨 양념. 감사합니다. 예예. 세정이 형 뭐 먹고 싶어요? 저요? 뭐 먹지? 저 닭강정. 닭강정. 아, 네. 닭강정도 여기 있더라. 있어요. 야, 있더라고. 야, 진짜 네. 맛있는 거 꼭 드시고 가시고. 네. 저희가 앞서 1부 때 우주소녀분들이 오셨었어요. 그때에도 팀 내에서 가장 시끄러운 멤버 그리고 가장 조용한 멤버를 여쭤봤었는데, 네, 리더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팀 내에서 가장 시끄러운 멤버 누가 있을까요? 저희 팀 내에 아주 시끄러운 멤버가 한 명 있는데요. 네. 누구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열을 가리게 살짝 아쉬운데 두 명 중에서 가장 시끄럽다 한 건 이제 저희 은채 양이 아주 그래요? 독보적으로 아닙니다. 아니 또 객석에서는 소미 형이 이름이 나왔는데 두 명을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은채 양이 나왔는데 두 분이 독보적으로 아주 시끄럽습니다. 아니 은채야 뽑혔어요. 저 아니에요. 본인은 아니라고 좀 얘기해요. 소미가 더 시끄러운 것 같아요. 우와. 저도 조금 시끄럽긴 한데 저보다는 소미가 더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소미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니 왜 그래요?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저는 항상 시끄럽진 않아요. 근데 쟤는 항상 시끄러워요. 그래서 좀 이긴 것 같아요, 소미가. 아 그러면 또 누가 떠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안심심하고 좋잖아요. 맞아요. 좋은 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건 없는 모양이에요, 리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제일 너무 조용해서 쟤는 왜 이렇게 살아있나 싶을 정도 조용한 친구일까요? 그래도 독보적으로 또 저희 유니스 언니가 너무너무 조용해서 가끔은 저 언니가 무슨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원래 그런 언니입니다. 아 원래 그런데도 이렇게 무대에서 열정적인 춤추고 노래하는 거 보면 대단한 거네요. 대단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요. 세정이 형 다음 무대 어떻게 할까요? 다음 무대요? 네.
네, 다음 무대는 다이아님들의 나랑 사귈래 준비했고요. 네. 네, 그럼 나랑 사귈래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랑 사귈래.